자, 이번 장에는 저한테 시황 분석을 의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이에요.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이라서 어느 날 이제 손절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시황 분석 자료를 여기 위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보면 시황 분석 자료를 자세히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좀 성의 있게 해드렸고, 그것도 저희 카페에 와서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고 손절 금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해서 주식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사기 당하고 눈탱이 당하고 돈을 많이 잃고 인버스에도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인버스 투자도 아주 뭐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손절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까제 요 시황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요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식쟁이님 댓글을 오늘 조금 전에 써 주셨어요.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쟁이님, 일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가격이라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1차에 손절하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손절하지 마라.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해서 손절을 안 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손절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돈이 뭐 10만, 뭐 몇십만 원 손절이 아니라, 갖고 있는 전 재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분석대로 이제 이렇게 댓글을 적어 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선생님 얘기하신 가격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인버스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가격에 잘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되면 일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하고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주간 야간 일이 반복이 되어서 시간이 규칙적이질 않네요 라고 댓글 썼고요. 네, 이제 더 기다린 거죠. 9일이 지나가지고 15일 날. 자,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신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올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뭐 이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에도 팔겠습니다. 어제 히히 거렸어요. 일단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을 뭐 본인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손절을 쳐야 되는 것을 제가 막아준 거죠. 자, 레버리지 얘기하신 가격 오면 팔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을 빨리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댓글까지 적어주셨네요. 자, 요런 글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젊은 친구가 제 동영상을 보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듣는 건 아닌데 아무튼 또 이런 글을 보면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진실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주식쟁이님의 재산이 절반 정도가 지금 살은 거죠.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 정도 좋은 일 했다는 것만 해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제가 기억하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천만 원 갖고 이제 주식 카페에 들어가서 사기 당하고 눈탱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날려먹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아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한 30~40%가 손절인데, 손절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는 손절을 치고 싶다 라고 저한테 상의가 왔어요.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기다려라. 기다리면 손절 안 치고 빠져나올 때도 있고, 기다리면 수익까지 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자세하게 시황 분석을 적어드렸는데, 아무튼 젊은 친구한테 자본금이 이제 총 1,000만 원밖에 없는데 3,400만 원 손절 친다는 게, 직장 생활에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해봐요. 모으려고 그러면 반년 넘게 걸리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금 회복을 다 지금 해야 되는 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사람 하나 살려주는 거, 이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기도 하고요. 요새 싸가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도움받고도 이렇게 글안 써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친구는 돈을 버는데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됐네요. 일관성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는 또 도와줍니다. 일관성이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주식쟁이님 젊은 친구 댓글이 지금 적혀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 남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앵벌이 하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자, 목표가 상담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못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베풀어 주면 답변을 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인연들이 10명이면 9명은요, 10명이면 9명은 똥눌 때하고 똥 마릴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하고 싶어도 제가 무료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앞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무료 추천주, 10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 풀어주고 싶은데 못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너무 많고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후원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주식 손절이라는 게,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이면 굳이 손절 칠 필요가 없죠. 벌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